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가호호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이제 10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11월이 다가오게 되면서 다음 주부터는 부동산 시장에도 연말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 그리고 이슈를 살펴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가 짓는 장기전세 주택이 1,200가구 정도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분양시장은 월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5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 또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물량이 나오면서 전세값의 상승세도 조금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자, 이제 연말을 준비하는 투자 전략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가호호 부동산 연구소와 함께 하시면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전략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이용해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곳에 투자하라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소개되는 매물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 매물에 직접 투자해보고 싶으시다 싶으신 분들은 02-2077-6355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정보를 주실 이분을 모셨죠.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요즘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 3분기 수도권의 전세값이 말하자면 전세가율이 72%를 넘어섰다고 해요. 이만큼 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이와 반면에 분양 물량은 또 계속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제는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투자와 주거의 개념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주거와 투자를 동시에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현재 전세가 비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데 비해서 사상 최대의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한번 유익 있게 보십시오. 서울 수도권에 특히 서울 지역 안에 분양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즉 지역적인 차별이 심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랬을 때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 결국 투자처가 되는 것이고 그 투자처라는 것은 미래의 가치가 좋아지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세가 비율이 이미 70%대, 즉 72.9%를 넘어서고 있어요. 과거 같았으면 이미 매매가를 밀어올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에코 세대들, 즉 20, 30대의 이 의식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 이분들은 사실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 즉 물론 저성장에 기인하기도 합니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별로 오르지 않고 놔두면 잘못하면 애물단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으로 많은데요. 과거에 현재 40, 50대 이상의 분들은요. 과거에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이 2005년 8.3일 조치 이후로 지금까지 잠잠해 왔었는데 작년 말 이후로 조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봐야 4.6%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의 그 가치가 어떻게 되냐. 자, 현재의 전세가에 대한 상승률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전세가에 대한 이 가치를 가지고 내가 투자에 나선다고 하면은 레버리지, 즉 지렛대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다면 전세가는 높아질수록 바로 투자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또 그 기본에 대한 추식, 바로 투자의 원칙 속에서 투자하는 투자 전략 패턴,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빠른 지름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말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워낙 우리가 요즘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투자해볼까 하는데 워낙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저렴한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어차피 그 지역은 인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환금성 부분에서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양팔석 대표의 이야기처럼 인기가 많은 지역으로 투자를 하는 그렇습니다.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인기가 많은 지역으로 간다는 말은 결국 좋은 단기, 장기, 중기의 그 미래 가치가 매우 높아지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역들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셔야 100%
성공률이고 그 100% 성공률 속에는 높은 시세 차익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인기 많은 지역에 있는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죠. 자 양팔석 대표가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바로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 이주 수요 중심축에 투자하라입니다. 자 이주 수요의 중심축 사실 이 지역들도 굉장히 인기가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예요. 자 이주 수요 중심축에 투자하라는 말인데 주목해야 될 이유를 간략하게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 이주가 진행되는 곳 재개발 재건축의 이주가 진행되는 곳 재개발 재건축의 직접적 투자와 간접적 투자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 이주가 진행되는 곳에서는 수요와 공급 체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즉 공급보다는 수요적인 측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투자를 함으로 해서 2, 3년의 단기로 그야말로 큰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바로 대표적인 투자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있다 보니까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자, 이런 지역들은 지가가 그동안에도 상승했다는 그런 과거 사례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과거 사례를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미아 기름유 지역, 뉴타운이 진행될 때 이주했을 네. 때 수유동이라든가 미아동 주변이 그야말로 땅값이 폭등했던 경험. 은평 뉴타운이 진행될 때 그 주변 지역의 땅값 폭등 경험. 가까운 예로는요. 바로 가락시형 아파트 2011년 이주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랬을 때 6,600세대 재건축 이미 일반 분양까지 이제 일반 분양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제 나오죠. 조합은 동호수까지 마쳤습니다만은 자, 가락시형 아파트가 이주가 진행됐을 때 아파트 값은 제자리 걸음을 한 반면에 이들 지역 바로 개포의 아저 가락시형에 실거주했던 전용 면적 10평에서부터 14평짜리 즉 투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요. 주변 시세가 2011년에 비해서 현재 매매가 대비해서 30%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변의 이주 수요의 가치가 크게 높아지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실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의 그 업종이 있거든요. 이것이 현재 주변에서 일어나고는 여러 가지 이런 변화 이것을 직접적인 어떤 상관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강남을 대표로 들면 역삼동이라도 같은 역삼동이 아니죠. 또 논현동, 반포동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지역들에 투자를 하실 때도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투자 목적을 분명히 해서 투자를 할 때 그 상관관계가 과연 가깝게 일어나는 수 있는가 멀리 일어날 수 있는가를 꼭 짚어보셔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지역이 다 수혜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발 호재라든지 미래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런 지역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보셔야 됩니다. 10년 뒤에 두 배 수익 얻으면 뭐하라고 합니까? 투자하지 말아야 됩니다. 단기, 중기로 두 배, 세 배의 투자 수익이 실현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길게 바라보고, 물론 뭐 부동산 길게 보셔야 되죠. 그렇지만은 그 길게 바라보는 속에서도 단기와 중기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또 함께 그런 투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그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도 양팔석 대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수혜 지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일까요? 예. 오늘 추천드리는 지역이 바로 강남에 있는데요. 서초구 반포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미래 가치가 아주 탁월합니다. 저는 이 반포 1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달리 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반포동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역삼동도 넓습니다. 논현동도 넓습니다. 그 안에서도 어디냐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반포 1동은요. 이제 2030 서울 플랜이라든가 이런 가치에 의해서 강남 대로에 중심을 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포동 안에서도 반포 1동을 가장 높은 그런 점수를 매겨주고 계시는데 이 반포 1동의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뛰어나다 할 수 있겠죠. 아주 뛰어난 곳인데요. 현재 강남대로
하루에 유동인구만 100만 명입니다. 강남역 주변이 상권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제 신논현역과 논현역으로 강남 상권이 확대되고 있죠. 이런 확대되는 상권의 그 가치, 현재 강남역 주변의 땅값에 비해서 현재 6, 70%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더욱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에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현장 보시면 이렇게 노후되고 이 강남에도 이렇게 슬럼화되고 노후된 데가 있나? 왜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돼요? 이러죠.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가치가 현재가 아니고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끌어와 줘야 되는데 테헤란로 아시다시피 이미 강남의 30년 먹거리를 해결해 왔는데요. 이제는 그 가로선의 테헤란로가 아니고 이제는 세로축의 강남대로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는데 여기는 전철 4개 노선을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하죠. 7호선, 9호선, 3호선, 2호선을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한데 여기는 논현역 7호선에서 도보로 약 한 3, 4분, 9호선 신논현역에서 도보로 약 한 6, 7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그야말로 미래 가치가 탁월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개발 호재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2, 3년이면 그야말로 큰 폭의 시세 차익이 가능한 이주수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반포의 재건축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만 6,200세대가 대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주가 바로 반포 잠원동이라는 것이 최대의 강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더불어 지상구간의 상업지역 개발인데요. 이 개발 가치를 그대로 한 몸에 안을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국제괴로복합지구라든가 또 롯데칠성부지의 개발 가치는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하반기에 바로 연말쯤에 착공 예정인 신분당선의 연장도선의 최대 이슈. 내년에 최대 이슈는 바로 서초구 반포동의 최대 이슈는 전철 신분당선의 연장노선과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일 것입니다. 이만큼 핵폭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개발 가치와 더불어 역세권 개발, 지하도시 개발, 또 이 지역의 상업지구의 종전한 정말 입으로 열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의 개발 호재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반포동 가운데서도 반포 1동이 지금 들었던 입지 여건의 강점 그리고 개발 호재를 갖고 있다는 건데 이 반포 1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겁니다. 과연 이 다세대 주택에는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을지 하나씩 정리해 주세요. 네. 2,500만 원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2,500만 원 전세 임대 조건부 잔금 편안하게 투자해 놓고 임대가 10%만 올라도요. 내가 투자한 돈 그대로 2년 뒤에는 회수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월세로 전환해서 놔두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한 번 더 임대를 놓으셔서 그다음에 내가 편안하게 빠져나오는 투자 전략 가능하죠. 이랬을 때는 2배, 3배의 높은 시세 차익에 충분히 가능한 입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월세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유동인구가 많은 100만 명의 유동인구를 자랑하고 있는 강남대로니까요. 그래서 대출 이자를 전부 제외하고도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임대 수익이 가능한 이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공급이 없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매물은 불리형 원룸입니다. 불리형 원룸은 원룸이나 투룸에 비해서 공급이 없다 보니까 그 희소성이 높아서 나중에 환금성이 무엇보다도 높다는 강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단기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하반기 서초구매 6,200세대 재건축 이주구 물량인데 그 이주수의 최적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준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2월 준공 예정인데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건물도 설명해 주세요. 네, 이 건물은 총 16세대로 구성이 되게 되겠고요. 여기는 5층 중에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2층이 되겠는데 분리형 원룸이라고 말씀하죠. 방과 거실이 분리됐고 여기는 풀옵션입니다. 더구나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외장에 대한 마감재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주는 추가 건축비를 투입해서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해서 삶의 질 그리고 환경의 질을 높이는 이런 그 건축주의 자세를 제가 보고 감동을 했었는데 특히 이 추가 건축비를 통해서 외장 같은 거는 아주 고급화로 실현하고요. 내외장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사후 관리를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 관리와 시설 관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한마디로 AS를 완벽하게 해주겠다. 거기에 따라서 샘플하우스까지 준비가 돼 있어요. 옆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판의 역할을 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2억 1,00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불리형 원룸, 보통 이 지역에 원룸 주택만 해도요, 1억대 후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방과 거실이 분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억 1천만 원에 불과하고요. 임대 조건부 잔금, 즉 1억 8,500만 원의 임대 조건부 잔금입니다. 그랬을 때 2,500만 원 그냥 편안하게 묻어두시고 2년, 4년 뒤에 매도하시면 높은 시세 차익 가능하다. 월세, 강남대로니까 가능하죠. 강남대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불과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3천만 원에 85만 원, 그랬을 때 대출을 활용했을 때 실제 월세로 투자하시는 4,500만 원.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 약 600만 원 가까이 수익이 되기 때문에 두 자릿수의 높은 임대 수익 예상되는 큰 폭의 시세 차익 가능한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 1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만나봤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지하철 연장 개통에 들썩이는 수혜지를 주목하라입니다. 자, 지하철 연장 개통의 수혜지를 주목하자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요 근래에 연장 노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특히 이들 지역, 저는 그 8호선 라인을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좀 전에 추천드린 신분당선 연장 노선 당연히 저평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 8호선 또한 대표적인 저평가 지역이면서도 더구나 별내 신도시까지 연장 노선이 이미 확정됐고 또 착공이 임박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하철이 연장 개통된다는 게 부동산 시장의 호재라는 건 아는데 얼마나 큰 호재인지는 조금 어렵거든요. 과거 사례 어땠었습니까? 뭐 과거로 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뭐 주변 지역에 뭐 당연히 뭐 전철 노선 추가 착공되고 개통되면 땅값 집값 뛰는 건 너나 없이 알고 있죠. 네. 요 근래 올해 3월이지 않습니까? 9호선의 연장 노선 신논현역부터 종합운동장역까지 개통이 된다. 이 다섯 개 정류장 한번 현장을 한번 가려서 쭉 차를 타고 가거나 걸어 보십시오. 타워캐리언이 수십 개의 길 양쪽으로 있습니다. 이만큼 연장 노선의 개발 효과는 매우 크다. 이미 실증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8호선이 연장 개통됐을 때 그런 지역에 투자하기 위한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도 재건축 이주가 수요, 그다음에 전철 노선의 확충, 그리고 주변의 개발 호재, 단기, 중기, 장기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내가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할 때는 첫 번째가 과연 강남 접근성이 좋은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졌는가, 자연환경이 좋은가, 또 미래 교통 여건이 더욱 좋아지는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8호선이 연장 개통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의할 점을 짚어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이런 유의할 점들이 바로 단기, 중기, 장기의 이런 가치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8호선 연장 개통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지역도 함께 짚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강동구인데요. 강동구. 바로 좀 전에는 강남구의 핵심 지역을 추천드렸다고 하면 이제 강동구의 천호동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강동구 천호동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과연 이 강동구 천호동이 어떤 입지 여건을 갖고 있을까요?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전철 5호선이죠. 구분다리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입니다. 이 여기는 어떤 곳이냐? 바로 길 건너에는 중학교, 바로 전철역이 2분 거리, 1분 거리에 홈플러스 강동 구민회관이 있습니다. 문화, 교육, 그리고 생활 편의성, 교통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변의 자연환경 또한 좋은데요. 풍부한 그런 가치와 더불어 더구나 올해 강동구에 재건축으로 이주하는 세대만 해도 마녀세대 뿐만 아니라 천호, 성내 균형발전 촉진지구라든가 이런 이주수요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전세가 비율이 꾸준히 높아요. 즉 2년이면요 내가 투자한 원금 100% 회수가 되고 되려 투자 자금까지 생기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입지 여건을 들어봤습니다. 개발 호재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가 여러 가지 있죠? 네, 여기는요. 고덕둔촌 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이주. 이미 시작이 됐고요. 앞으로 7, 8년에 걸쳐서 계속 진행이 될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롯데월드타워 내년 개관일 때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전철 8호선의 연장노선이 계획되어 있고 9호선 연장노선이 이미 개통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고요. 주변에 장기 계획이 있죠. 강동 첨단 업무단지, 그 다음에 상일동 복합 엔지니어링 단지, 이런 것들이 전부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 가치가 크게 높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장점도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묻어두시면요. 임대료 10%만 올라도요. 약 2,500만 원이 회수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투자한 돈 100% 회수가 되고, 그리고 또 투자원금이 또 투자원금을 만들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이 매물을 잘 팔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왜? 대로변 18m 도로가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가치가 높고요. 그리고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생활 편의성, 교통 그리고 문화시설이 전부 어우러질 수 있는 가치를 가져서 한마디로 잘 지었고 또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 환급성이 높다는 것과 세 번째는 여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의 높은 시세차익 가능한 재건축 시작된 그 중심점이라는 점이 강점입니다. 네,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가 강점이 있는 이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 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예, 내년 2월에 준공되고요. 20세대로 구성됩니다. 총 6층 중에 오늘 소개해드리면 로얄층이 되겠는데요. 이 매물 투룸입니다. 근데 같은 투룸이라서 똑같지 않습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넓은 규모예요. 14평에 이르는 투룸 다세대 주택, 방방 거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방까지 분리가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하고 또 쾌적성이 뛰어난 그런 매물에 더구나 2차선 도로가에 있어서 남향의 최강과 통풍이 우수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건축주가 심혈을 기울여서 고급 자재를 쓰기 때문에 더더욱 격조 있는 건물 될 것입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가격 2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 바로 2억 3,500만 원. 그랬을 때 실제 투자비는 1,500만 원에 불과하죠. 이 1,500만 원 그냥 편하게 묻어두십시오. 묻어두시면 2년 뒤 임대료 10%만 올라도요. 원금 회수되고 투자 자금 생길 정도입니다. 월세 물론 가능하죠. 3,000만 원에 90만 원. 그랬을 때 대출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비에서 대출 이자를 전부 제외하고 1년에 600만 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는데 즉 10%대 임대 수익까지도 예상이 되는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500만 원 그냥 전세 투자 권해드립니다. 네, 자 전세로 이 매물에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1,500만 원 아주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팔석 대표가 이 프로그램 초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민이 많은 시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라고요. 양팔석 대표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안내드리죠.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부동산 성공 투자 전략, 이곳에 투자하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요. 11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02545-114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양팔석 대표와 함께 두 가지의 추천 매물 들어봤고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보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곳에 투자하라 시간이었고요.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양팔석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가호호 매물탐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매물이 쏟아지는 날입니다. 앞선 코너에서 저희가 두 개의 매물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 코너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세 개의 매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매물을 보면서 이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02-2077-6370번으로 언제든지 많은 전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매물탐구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현준 FNI 자산관리 임종우 기사 그리고 ENR 투자연구소 박민수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박민수 소장이 첫 번째 매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매물일지 간략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압구정 로데오와 신사동 가로수길 이 대형 3건의 주거 배후지로서 다중이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강남의 핵심 주거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황금성이 아주 우수한 논현 2동 매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임종우 기사도 두 개의 매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물입니까?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매물은요, 한강에 위치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투자한 데 있어서 한강은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어떤 호재 중에 하나인데요. 자, 첫 번째는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낙후되었던 공장지대였죠. 자, 양평동에 있는 매물인데요. 한강에 대한 수혜와 그리고 또 임대소득에 대한 수혜로 앞으로의 가치가 충분히 올라갈 만한 지역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3개의 매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고 있는 합정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요.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8,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4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첫 번째 매물이 바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첫 번째 추천 포인트는 바로 입지 여건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 이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지하철역 2호선과 6호선의 환승역이면서 또 이 자가용 이용하시기 상당히 편리한 간선도로막을 잘 갖추고 있죠. 한강의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학군과 그리고 업무 지역 그리고 상권까지 두루두루 갖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여러 유명한 대학교,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유명한 대학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임대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상암동이라든가 공덕동에 업무 지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젊은 엘리트들의 임대 수요가 이 합정동까지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홍대 상권의 팽창이죠. 홍대 상권의 팽창으로 주변의 상업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주거 지역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훌륭한 입지 여건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마포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임대료의 상승이 집가의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자, 부동산은 땅 가격의 상승과 같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이렇게 한강에 대한 수혜와 그리고 임대 수요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임대료도 상승하면서 그로 인한 집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던 지역이고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풍부한 개발 호재가 되겠죠.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한강에 대한 개발도 아직 남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상권의 확장 그리고 합정역 주변에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지하철 개통과 그리고 또 간선도로망 개통으로 인해서 이런 수요들이 자꾸 증가하는 그런 개발 호재가 살아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간략하게 이 입지 여건과 미래 가치 개발 호재에 대해서 한 가지 추천 포인트식으로 들어봤는데 하나씩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입지 여건 어떻다고요? 예, 일단 첫 번째는 지하철이 상당히 좀 잘 갖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2호선과 6호선의 환승역입니다. 자, 이 합정역 같은 경우에는요. 2호선은 우리 서울 시내의 모든 곳을 다 돌 수 있는 이런 순환역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고요. 6호선과는 동과 서를 이렇게 연결하는 6호선 라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순환되는 2호선의
어떤 종점과 그리고 또 6호선의 교차점을 이루어서 대학교의 상권과 그리고 또 업무 지역을 가로지르는 이 지하철역의 핵심 포인트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한강에 접해 있습니다. 간변북로 올림픽대로를 같이 껴 있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한강 옆에 있다 보니 한강 시민공원이라든가 또는 월드컵 공원 등이 바로 있습니다. 따라서 쾌적한 주거 환경, 따라서 가족이 있는 분들이거나 또는 1, 2인 가구도 요즘에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지역은 이렇게 편의시설도 상당히 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위주로 이렇게 입주를 하고 또 그분들이 또 업무 지역에 종사하실 때도 또 입주를 하는 그런 입지역으로 상당히 훌륭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도 여기서 살 수 있고 학교에서 졸업한 이후에 취직하고도 여기서 살 수 있고 그런 그렇죠. 지역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주변에 일단 지하철역 바로 옆에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주변이 굉장히 노후됐던 단독주택지에 돼 있었더라면 지금은 굉장히 번화한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로 변모가 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홍대 상권과 같이 연결해서 개발이 되는 그런 추세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합정동이 점점 이렇게 주거지역이 상업화되고요. 또 고급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요들의 층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주변을 인해서 가격의 상승은 계속 예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 한강 개발에 대한 정책이 발표가 되었죠. 한강 자원 지원화와 그리고 또 관광 자원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개발하겠다라는 뜻인데 이런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 한강 개발이 가능해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수혜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지역이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대 상권이 계속 팽창되고 있죠. 예전에 홍대 상권이라고 말씀하셨던 데 부분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이 프랜차이즈로 인해서 임대료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으로 뻗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지역의 주거 지역이 다시 상업 지역으로 바뀌고 이렇게 상업 지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거 지역의 임대를 선호하는 그런 부분을 가기 때문에 임대 소득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또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 바로 마포구 홍대 주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출판사라든가 연예 기획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로 인한 또 어떤 고객분들도 많이 좀 옆에 상주하는 부분인 거고요. 또 상암동이라든가 공덕동의 이런 업무 지역도 계속 또 팽창되기 때문에 이런 학교와 그리고 또 직장인들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어떤 개발 호재 같이 맞물린다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에 이제 예전에는 홍대에서 만나자 그러면 홍대만 갔었는데 요즘에는 홍대에서 만나자고 할 때 합정으로 예, 약속 장소를 잡기도 네. 합니다. 그만큼 상권이 많이 발달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이 매물이 갖고 있는 특징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건물은 어떻습니까? 예, 건물은 2016년 4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5층 중에 3층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방 두 개의 거실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방 두 개 거실 구조도 이렇게 구조 자체가 이쁘지 않았다면 요즘에는 3베이 구조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거실 공간은 상당히 좀 살리는 그런 구조 공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라든가 CCTV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상당히 좀 잔이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외관에서 볼 때도 거의 아파트 오피스텔과 준할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외관과 그리고 안에도 그런 내부적인 부분에 또 젊은 분들이 임차 수요로 들어오기 때문에 임차 수요의 어떤 니즈를 굉장히 살렸던 그런 인테리어를 좀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진입하는 도로 자체가 상당히 좀 넓고 채광이 좋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상당히 원하는 그런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사진으로 봐도 굉장히 젊은 수요층이 많이 갈 수 있을 법한 그런 인테리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예, 가격은 2억 8,500이 되겠습니다. 자, 2억 8,500의 전세는 2억 4,500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약 4천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혹시 월세를 받으실 분들은 보증금 3천에 90만 원 월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7천만 원 투자하셔서 수익률 약 6% 정도 보시는데 이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개발적인 호재가 새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전세나 월세를 투자하셔서 앞으로의 어떤 시세차익을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매물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의할 점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부동산 투자는 너무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이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좀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라면 분명히 부동산은 좀 안정적인 어떤 투자 재료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만나보죠.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두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과 분당선이 함께 지나고 있는 강남구청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고요. 내년 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1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더블역세권이죠. 7호선과 분당선을 연결하는 강남구청역이 있습니다. 본 매물 도보 4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사동과 청담동, 논현동, 이 고급 주거단지 트라이앵글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익과 향후 매도 차익까지 보실 수가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남의 3대 입지 요소죠. 학군과 상권, 업무타운의 주거배우지로서 두터운 임대수요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임대수요시장에 비례했을 때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이고 또 이제 신축 공급이 동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황금성이 높은 것이 장점인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씩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입지 여건 어떻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중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7호선과 분당선 본 매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 황금 라인이죠. 9호선과 분당선이 있겠고요. 또 바로 하단부를 보시면 2호선과 분당선이 있습니다. 이 아주 많은 노선들로 인해서 강남권 전역을 연결하는 다중역세권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상단부를 보시게 되면 신사역이 있습니다. 신사역은 미래 신사선이 확정이 되면서 이에 따른 개발 수혜까지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매물 좌측을 보시면 왕복 10차선에 도산대로가 있고 학동로 내에 위치한 그 고급 주거단지가 되겠습니다. 본 매물 주변 지역을 보시면 전체 면적의 60%가 이제 강남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논현동의 웨딩 컨설팅 업체들의 사옥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거 공급이 부족한데요. 또 이제 이 본 매물은 도산대로, 학동로, 언주로, 테헤란로 등의 대기업들이 선호하는 그 사옥들이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자가 두꺼울 뿐만 아니라 본 매물 바로 좌측을 보시면 압구정 로데오 고리가 있고 신사동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이 대형 상권까지 이제 배후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차 시장이 두텁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강남에서 보기 힘든 이 삼릉공원과 도산공원 등의 녹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의 쾌적성이 우수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강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마지막 하나 포인트가 학군이 되겠습니다. 본 매물 바로 도보 2분 거리에 영동고등학교가 위치하였고요. 또 이외에 경기고등학교와 학동초, 언주중학교까지 원스톱으로 교육 시스템을 이 프리미엄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워낙 이 논현동에 위치한 이 다세대 주택은 고급 주거지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주변 지역에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 많은 임대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 매물을 팔게 될 때 훨씬 더 좋은 가격에 더 좋은 조건으로 쉽게 팔 수가 있다는 그런 매물이라는 얘기겠죠. 자, 주변 지역에 이 가치 상승을 올릴 수 있을 만한 개발 호재가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본 매물 7호선 바로 하단부에 두 정거장만 이동하시면 그 논현역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용산과 신사, 논현, 강남역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착공이 드디어 2016년 내년에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신논현역부터 강남역까지 거리 620m 구간이 되겠는데요. 본 구간을 지하도시 개발로 인해서 캐나다 몬트리올 시티 언더그라운드를 모티브로 한 이 복합 상업 시스템이 이제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예전에 강남역 주변 일대를 보시면 이제 삼성타운이 이제 개발을 하면서 주변 일대 집가 상승을 한번 크게 본 적이 있었는데요. 롯데칠성 부지가 55층 높이의 복합 상업시설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예전부터 지금까지 수도권과 광역권 때를 연결하는 교통의 허브가 용산역이었다라고 보시면 향후에는 바로 삼성역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에도 2호선과 9호선이 운행 중에 있지만 위례 신사선이 이번에 확정이 되었죠. 또한 이제 삼성과 동탄을 연결하는 GTX 노선과 킨텍스와 서울역, 삼성역을 연결하는 GTX A 노선 2단계 사업도 이제 확정 시기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총 8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이 삼성역 일대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역권 때 다시 한번 교통의 중심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제 한정부지를 빼놓고선 강남을 언급할 수가 없겠는데요. 2020년도에 완공이 목표로 되어 있죠. 115층의 사업과 더불어 62층 높이의 업무와 호텔 숙박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이 주변 일대 추가로 한 12만 명 정도의 고용 창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강남구는 현재 개포 주공만 해도 이주 수요 때문에 6만 가구가 지금도 전세난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이 한전부지, 이제 현대자동차 부지로 이제 계열사들이 입주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중장기적으로 전세난이 더 심화가 돼서 이 매매 수요량은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겠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테헤란로를 보시면 민간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팁스 창업타운이 테헤란로 일대 2017년도까지 71개의 벤처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이 주변 일대가 뜨거운 개발 호재로 다시 한번 부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저희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바로 지하철과 경전철 이렇게 교통이 발달된다면 집가도 함께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누차 했었죠. 이런 개발 호재들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회사까지 많은 업무타운까지 새로 생기는 그런 지역이 바로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자, 이제 이 건물이 내년 2월에 준공될 예정인데 건물은 어떻게 지어질까요? 예, 본 매물은 가동과 나동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서 총 4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제 대지 면적은 206평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주차 공간을 지하 1층과 1층 두 개 층을 주차 공간으로 쓰기 때문에 한 대 이상의 주차 공간에 여유로운 그런 시스템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필로티 층고가 높기 때문에 2층을 선택하셔도 3층과 같은 조망권이 보장이 되는데요. 본 매물은 6층 건물 중에 3층에 위치하였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전면 8m 도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주차에 진실이 용이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방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임대차 관리가 꽤나 힘들었을 겁니다. 본 매물은 건축주가 직접 지정하는 이 관리 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 곳은 건축물의 내부를 관리하면서 한 곳은 이제 임대 관리를 향후 처분 시기까지 해서 지방에 투자하실 때도 전혀 걱정 없도록 임대 관리까지 꼼꼼하게 체크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월세를 놓는다고 해서 마음 편하진 않았었어요. 월세를 다 수거해야 되기 때문이었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도 보장이 되어 있고 게다가 눈에 띄는 게 굉장히 주차까지 지하주차장까지 예, 맞습니다. 다세대주택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지하주차장까지 완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은 얼마일까요? 예, 본 매물 매매가 3억 1천만 원입니다. 전용 면적이 이제 13.3평이 이르기 때문에 매물 전용 크기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세보증금 2억 8천만 원, 잠금시 유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3천만 원의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제 월세로 투자하실 경우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유치 조건부이기 때문에요. 융자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임대 수익률 연 8%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유의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투자자분의 성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전세로 소액 투자하시거나 월세로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월세로 투자하실 경우에는 내년부터 대출 제한으로 인해서 소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달라집니다. 꼼꼼한 머니 플랜을 짜셔서 향후 노후 대책 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물을 만나봤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매물입니다. 이번 매물은 영등포구 양평동에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매물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선유도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3,800만 원, 전세보증금 2억 1,0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2,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 매물은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데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양평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추천해드리는 포인트는요. 바로 초역세권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9호선의 초역세권인데 자,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업무 지역을 바로 순환하는 그런 지하철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황금노선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황금노선은 이렇듯 업무 지역을 급행열차가 다니기 때문에 황금노선이다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평역
양평동에 위치한 것은 선유도역을 도보 3분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 수요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곳은 한강에 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주거 환경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한강에 접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한강에 대한 프리미엄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면서 지금 현재 중공업 지역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렇게 공장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오히려 주변의 환경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곳들이 바로 이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 공장, 지금은 주식산업센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곳들로 변모됨으로써 주변 환경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이런 깔끔한 지역으로 좀 변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지역에 아파트의 호재를 덜 입어서 향후에 아파트로 개발될 시에는 상당히 좀 프리미엄이 있는 그런 지역의 가치로 변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변의 주식산업센터라든가 지하철 역세권을 인해서 주변의 임대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임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공급이 바로 따라주지 않았을 때는 임대료 상승과 집값 상승이 계속 예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를 주시면서 향후에 이런 한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공업지역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이 소액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종욱 기자는 한강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매물도 한강 인근에 있었고 두 번째 매물도 한강 인근입니다. 자, 구체적인 입지 여건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제가 한강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한강을 따라서 이 교통 여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편리하게 이동이 좀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9호선 선유도역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또 한 정거장만 더 가신다라면 또 당산역 2호선과 9호선의 환승역을 또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 시내 두 개의 황금 노선이라고 한다면 바로 2호선과 9호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렇듯 황금의 라인을 걸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의도라든가 강남에 이런 업무 지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다 조금 더 저렴한 임대료를 원해서 이 선유도역이라든가 양평동으로 좀 오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젊은 임차인 수요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변북로, 올림픽대로, 노들길 등 이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편리하게 자가용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에 이런 주거 환경이 한강으로 같이 껴있기 때문에 쾌적하고 그리고 또 공기도 좋고 그리고 또 운동하기도 좋은 이런 주거 환경을 갖춰져 있어서 젊은 분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고 또 연세 좀 있으신 분들도 상당히 좀 선호하는 그런 지역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변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들이 상권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과 그리고 또 깨끗한 도로망을 잘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많이 변화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저희 방송국이 이 여의도에 있는데 저도 지금 현재는 양평동 인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시간이 거의 한 15분 정도?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출퇴근하기 편하고 이런 지역에 위치한 영등포 양평동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이 매물이 갖고 있는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노후됐던 지역입니다. 이런 노후됐던 지역들이 굉장히 깔끔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거주하는 수요가 굉장히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노후됐을 때는 저렴한 임대료만 찾았던 어떤 부분들의 수요층이라면 지금은 깔끔한 주거 환경으로 바뀜으로써 조금 더 고소득자에 대한 수요층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고소득자들이 조금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런 수요를 겨냥한 공급이 살아나게 되겠고요. 이런 공급을 인해서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지식산업센터가 개발이 됨으로써 이런 주변에 좀 더 엘리트한 부분들이 또 온다라고 하면 주변에 그로 인한 어떤 개발에 대한 호재도 계속 살아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에서 강남권과 여의도권 그리고 도심권을 아우르는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여의도권은 그래서 개발이 계속 예견돼 있는 그 지역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데 있어서 서울은 도심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임대 수요들이 따라다니면서 앞으로 집값 상승을 예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강에 대한 개발 예정지라는 것이죠. 한강은 앞으로도 계속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에 대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라면 계속 이런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런 프리미엄이 가득 가지고 있는 지역 몇 군데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양평동이 바로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마포구와 연결해서 월드컵 대교가 개통된다라면 앞으로
마포구에 있는 상암동이라든가 이런 마포구 임대 수요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를 좀 듬뿍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물에서 눈여겨볼 만한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건물도 내년에 4월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6m, 8m 정도의 넓은 도로를 같이 끼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젊은 임차 수요 중에서도 또 여성분들이 굉장히 좀 접근하기 좋다라는 부분이죠. 지하철역에서도 상당히 가깝지만 또 넓은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전한, 요즘에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안정성을 좀 많이 갖추고 있겠고요. 또 더불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CCTV 이런 방범과 안전을 겸비한 그런 안전시설들이 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방 두 개 거실 구조로 갖춰져 있고요. 또 거실 같은 경우에도 채광을 살려서 창문을 굉장히 좀 크게 한 것이 좀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쉽게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게끔 옵션이 상당히 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것과 같은 느낌의 방 두 개의 다세대주택으로 이뤄져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요? 예, 가격은 2억 3,800만 원입니다. 전세를 2억 1,000만 원에 하실 때는 실투자금 2,800만 원에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3,080만 원을 가능하시기 때문에 대출을 사용하신다면 5,800만 원 투자해서 수익률 약 7% 정도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어주세요. 예, 관리적인 측면을 상당히 좀 고려해야 되는데요. 다세대주택은 관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관리적인 부분을 상당히 좀 생각하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세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가가호호 부동산 연구소 오늘의 시간을 마칠 때가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매물 소개해드렸는데 계속 화면으로 공지가 나가고 있는 이 번호로 여러분들 방송 이후에도 매물에 관심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ENR 투자연구소 박민수 소장, 현준 FNI 자산관리 임종우 기사와 함께했고요. 저희 가가호호 부동산 연구소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